안녕하세요. 세이스 청해입니다. 9월 말부터 대학원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대학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은 루체른 응용과학대학의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 과정입니다. 이제 대학원이 시작한 지 2주가 넘어갔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학교 이야기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오리엔테이션 날은 한 6시간 정도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보드게임을 했고, 그룹 과제 같은 느낌으로 보드게임을 한 후에, 보드게임을 통해서 서로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고, 캠퍼스 안에 들어가려면 코로나 테스트 증명서나 아니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필참해야 됐습니다. 입구에서 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은 거의 대규모 강의 느낌으로 하는 수업이 많았고, 한 반에 보통 40명에서 큰 강의는 한 80명 정도인 수업이 대부분이고, 수업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과목이 있고, 아침, 점심 과목은 거의 한 4시간 정도의 수업이 있으며, 저녁에는 한 2시간 정도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듣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에 저는 8가지의 수업을 신청을 했고, 현재는 6개를 듣고 있으며, 한 학기에 절반 정도가 지나가면은 다음 2가지 과목이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학기는 정말 기초적인 수업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좀 쉬운 과목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썬 기본 입문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입문, 그리고 통계학 입문, 이런 입문 수업들을 해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않는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1학기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이 없어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딱 맞는 수업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좀 시간이 아까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덕분에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실제로 학교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많은 스위스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처음이니까 친구 만드는 게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대학, 이런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모두 같은 관심사, 같은 커리어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이야기 주제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비슷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석사 학생들이 이미 일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 또래도 한제 주변 또래들이 정말 많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많고, 그리고 40대 학생들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스위스 출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 스위스로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참가한 학생도 조금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이미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석사를 취득하려고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신입생 중에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스위스 학생이 많다 보니 독일어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어울렸던 스위스 학생들은 제가 있을 때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명 테이블에 저 혼자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스위스 학생들이었지만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독일어로 소통하는 것이 편함에도 영어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배려심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한테 이런 경험을 얘기했더니 스위스 사람들은 아무래도 언어가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모두가 소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스위스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니까 제 경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는 것에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용과학대학원에 걸맞게끔 모든 수업이 대부분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만 해도 대부분 이미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에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대다수였고, 현장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수업 6개 중 이미 그룹 프로젝트가 결정이 된 수업이 3개 정도가 있고, 운이 좋게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와 같이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업이 실제로 캠퍼스에 가는 것과 온라인의 하이브리드로 돼 있어서 첫 번째 주는 이미 캠퍼스에 다녀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 학기가 시작한 지한 달이 채안 돼서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점도 많고, 수업에 대해서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은 상태이지만 혹시 스위스에 있는 응용과학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스위스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요. 그간의 시간들이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스위스 6개월 이민 후기가 참 조회수가 높았는데 다음 영상에는 스위스 이민 12개월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